아니 뭐라고요? 보안은 애플 쓰면 다 해결됩니다. 애플 보안 이게 초통보안이어가지고 아무거나 와도 하나도 안 뚫려 이거. 그래가지고 애플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애플 쓰면 최고라니까 이렇게 해야지. 애플 최고. 이게 또 얼마나 강한지 이게 쳐도 고장도 안 나요. 고장도 떨어뜨려도 고장 안 날걸? 이거 고장 안 난다니까 이거? 멀쩡히 잘될 거야. 봐봐 깨끗하잖아. 안 깨졌어 이거. 너도 애플 써. 딴거 쓰지 말고 애플이 최고야. 아이폰, 맥북, 맥프로 그런 것들 써야 돼. 저 같은 학고와 다른 뽀뽀님, 보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답니까? 네.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줘요. 제가 예전에 라이브 도중에 기프트 카드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마지막 자리 한 자리를 틀렸어요. 그래갖고 바로 다시 입력을 했는데 5초 만에 어떤 놈이 훔쳐갔더라고요. 그 5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게 보안이랑 연관은 없잖아요. 보안이죠. 개인이 그 화면을 잘 간수하지 못한 거니까 개인 보안을 못한 거죠. 어저께는 또,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소중한 재생 목록이 유출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인입니다. 오늘은 보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앞에서 용인님이랑 뽀꾸님이 나와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보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보안 문제에 있어서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랜섬웨어를 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2017년도 2월 15일 날 랜섬웨어를 직접적으로 겪었었어요. 단순히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전에 유행했던 트로이 목마, 뭐그 전에 유행했었던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됐는지를 조금 더 상세히 보여줄 만한 프로그램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에크란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코어스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크란이란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뭘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지 전부 다 눈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사실 제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그냥 뭐 좌표가 찍히고 뭐 적당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 PC에서 뭘 하고 있는지 혹은 내 직원 PC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으면 어떤 부분에서 감염이 됐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썼고 뭘 했고 어떤 식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가 직접 쓰는 거를 녹화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보여드리는 게좀 아쉬워요. 녹화해서 바로 보여드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안상.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녹화해 놓으신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보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사실상 개인이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안 프로그램인 에크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